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카이저 편이죠. 자, 지난 편에 퀘스트들이 이런 거 있었죠. 헨키 잡아오고, 헨키의 팸플룻, 그리고 차원의 균열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이라한테 아니구나. 모이라한테 차원의 균열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봅시다. 역시 그것이 원흉이었군. 내가 조사해준 덕분에 모든 게 확실해졌어. 자, 표정을 보니 내가 차원의 균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용의 숲에 있는 네스트 골렘을 처치해줘. 알았구요. 팜! 헨키의 팸플러 25개. 고맙다고 안 하는 거야? 자, 이번엔 패션이 중요해. 이제 음악가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는 갖춰졌어요. 하지만 최고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선 음악 외적인 것도 신경 써야 되죠. 호브의 낡은 모자 25개. 너는 안 되겠다. 뭐 쓸데 노래나 노래 연습이나 하지. 저런 것만 뭐 악기 뭐 옷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구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100만 명? 한 2-300만 명 있죠. 예. 짠. 자, 다 끝내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헨키 25마리. 쿠모, 벨데로스가 잊혀진 숲으로 향한 것이 확실해? 네, 제가 마을 어귀까지 쫓아가봤는걸요. 잊혀진 숲을 지나 불타는 숲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아, 걔랑 얘기하려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자, 부탁이 있어요. 벨데로스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지 못해요. 이걸 좀 옮겨주세요. 넌 정말로 벨데로스를 좋아하는구나. 그 아이가 너에게 잘해줬었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호구잖아요. 자, 하프링들이 뭘 할 줄 아느냐고 놀리신 적도 있고 귀찮게 한다고 때리신 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 봐. 그래도 벨데로스님이 가끔 절 챙겨주시면 정말 기분 좋아하는 걸로. 아우 진짜 이런 난 이런 짜증나. 행동은 거칠어도 마음은 사실 착한 분이시니까요. 그걸로 좋은 거야? 벨데로스가 널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어쨌든 뭐 벨데로스가 좋아요. 그렇구나. 나도 이와 마찬가지였어. 나에게 친구라고 말해준 벨데로스.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사기를 당해도. 어? 아유씨 진짜. 자, 선물을 옮겨주세요. 부탁해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자, 그럼 용의 숲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갖고 가. 나한테 시켜 짐을. 가버렸어. 아 진짜 내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말이죠, 100번 잘해주다가 한번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완전 원수같이 한다니까. 맨날 막 구박하다가 한번 잘해주면 뭐 무슨 뭐 친구니 어쩌니. 이게 바로 호구야. 이게 호구.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호구들이 넘쳐나. 그래가지고 벨데로스 같은 사기꾼들이 아주 신나서 활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제발 좀 차라리 벨데로스가 돼. 이런 호구들이 되지 말고. 진짜. 자, 봅시다. 이런 호구들이 넘쳐나니까 벨데로스 같은 사기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네스트 골렘, 용의 숲, 어둠의 전장, 쿠모의 용기. 일단 용의 숲으로 가봅시다. 용의 숲. 진짜 이 게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발음이나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살아왔었는데 정확하게 발음해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이 아나운서들이 대단한 것 같아. 아, 여기가 어둠의 전장이구나. 많이 있네.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몇 개 안 남았어. 6개 남았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띄엄띄엄 살아? 같이 모여 살아야 같이 죽이지.
여기 있었구나, 네가. 그래, 모여있어, 모여있어, 좋아. 누가 나 만나고 싶었구나.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해줘야지. 자, 가는 길에 하나만 더 잡으면 되겠다. 네가 줄려나? 아, 뭐 하는 거야? 자, 이거 됐죠? 에. 불타는 숲? 용의 숲으로 가야 되지? 용의 숲은 여기가 아니죠. 아래쪽이야, 아래쪽. 아래쪽 포탈이야. 여기지? 용의 숲. 자, 쿠무가 어디 있을까요? 어, 여깄다, 쿠무. 왜 그렇게 위험한 데 있어, 너? 몬스터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좀 구석에 가 있지. 그 대학에도 이상한 데 있네. 자, 쿠모. 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의 숲까지 선물을 무사히 옮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 아유. 맘대로 살아라. 하지만 벨데로스님은 이미 이곳을 떠나신 것 같네요. 휴. 하지만 이곳에서 성물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분명 이곳에 있을 거야. 아직 실망하지마. 숲을 좀 더 둘러보면서 찾아보자. 네, 감사드립니다. 어? 저기 벨드로스님이에요. 어디라고? 어? 사라져버렸어. 불타는 숲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어서 쫓아가서 벨드로스님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너 왜 나를 시켜먹냐? 네스트 골렘. 불타는 숲. 불타는 숲이 어디야? 일단 네스트 골렘부터 좀 잡고 가죠. 너 맞나? 데미지가 있는데 좀? 방어 스위치를 커지고. 네스트 골렘은 여기만 있던 것 같으니까 다시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잡고 가자. 좋았어. 모여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생각보다 빨리 잡을 수 있겠다. 어딨니? 덩치가 커서 잘 보이는데? 여깄다. 야, 니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내가 안 죽일 수가 없잖아. 먹기 좋게 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금방 잡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대. 얘를 잡고 이제 불의 숲이었죠? 근데 108까지 됐지만 벨드로스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 4차 전직 해야 되는 거니까 레벨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둘 남았네? 됐어. 야, 여기 뭐 좋다. 사냥하기가. 자동 사냥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불타는 숲으로 가라고? 쟤는 막날 용족의 후예를 막 짐을 들고 오라 그러고 막 쫓아가라 그러고. 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 벨데로스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자, 여기로 지금 탐험을 해야 돼. 아, 저기 있다. 여기네. 자, 벨데로스. 자, 이곳에 있어.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벨데로스 이 자식. 티오랑 같이 있었나, 내가? 벨데로스! 네 녀석들이로군. 내 만만한 호구들.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 벨데로스 혹시. 자, 가려고 그러네, 벨데로스가. 네가 따르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감히 너희들이 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냐? 우리가 한때나마 친구였다면 대답해줘. 이 멍청한 놈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 아유. 이제 하찮은 노바족인 너희들과 친구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런 얘기 했었니, 네가? 사기만 치고 갔잖아. 그런 얘기는 안 해줬잖아, 나한테 친절하게. 자, 진실을 말해줘. 아우, 답답해 죽겠네. 자, 미나르 숲의 하프링들이 널 걱정하고 있어. 기억하지? 쿠모가 특별히 널 염려해. 상관없어, 그런 건. 너에게 상관 있는 건 뭐야? 나약한 것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죽게 될 나약할 존재들. 벨데로스! 자, 충고하지 마. 나에게 충고할 수 있는 건단한 사람뿐이지. 난 혼테일을 상대하러 간다. 혼테일? 자, 혼테일. 강인한 존재. 나에게 중요한 건 힘을 가진 자다. 메이플 월드는 힘 앞에 무릎 꿇는다. 자, 기다려! 아, 세 명이서 얘기하니까, 이게. 자, 벨데로스. 뭐야, 이거. 사라져버렸어. 혼테일이라니, 벨데로스는 저 녀석. 자, 혼테일에게 간다고? 혼테일이 도대체 뭐지? 먹는 건가? 알리샤르나 피아누스 같은 거대 몬스터인가? 일단 모이라님께 물어보자고. 이게 뭐야? 왜 혼테일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벨데로스랑 싸우는 거 아닌가? 뭐 저희 던전에 들어가 보니까 벨데로스라고 변신해 있는 용으로 돼 있는 보스가 있는데 나 그거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모이라. 뭐 혼테일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 나도 데리고 가지. 자, 설마 혼테일에게 손을 뻗칠 줄이야. 역시 위험한 인물이었어. 혼테일이 뭐예요? 위험하고 말고 사악한 용족들의 수장. 지금은 선한 용족들의 수장이었던 나인 스피커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숨어 있지만 그 사악한 힘은 마법사인 나로서도 감히 단정할 수가 없어. 혼테일과의 싸움에서 다친 나인 스피릿이 환생할 때까지 내가 하프링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지만 혼테일이 부활한다면 나 혼자서는 그걸 막을 수 없을 거야. 자, 제가 막아볼게요. 자, 그렇게 위험한 용이라면 분명 벨데로스도 해치겠죠. 그 애가 위험에 빠지도록 둘 수는 없어요. 그냥 죽으라고 그래, 좀, 제발. 넌참 이상한 아이구나. 이상한 아이지. 자, 착한 아이구나. 이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걱정하다니. 정말, 호구의 제왕답다. 자, 아직 이 근방에는 혼테일을 따른 사악한 용족들이 있어. 벨데로스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그 안전을 위해서 불타는 숲에서 그린코니언을 잡아주지 않겠어? 왜래, 이거? 아, 또왜 이러니? 아이씨. 됐지? 이상한 스팸 문자가 와서 그런가 봐요. 모이라. 자, 네스트 골렘 25마리. 다크코니언 25마리. 언제 시켜줄 거야, 4차 전지. 아. 자, 호브의 낡은 모자 25개. 자, 패션이 중요하다. 아. 듀얼 비틀의 뿔 25개. 그걸 이제서야 또, 이씨. 쿠모 와 있네?
자, 강한 군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한 모습이에요. 해골 어깨 보호대 25개. 야, 니들은 나를 뭐 환영한다 그러면서 진짜 일을 시켜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자, 일단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필수만 그린코니언 불타는 수업. 오케이, 가자. 필수만 빠르게. 벨드로스랑 안 싸워? 벨드로스가 그걸 잡으러 간다고? 혼테일을? 아, 얘들도 좀 잡아야 되는 거지. 아, 됐어. 듀얼 비틀 뭐. 그냥 무조건 필수로. 저기죠? 불타는 데였으니까 왼쪽 끝에 있는 불탄수.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퀘스트가 많겠구나. 얘네들도 잡아야 되고. 그린코니언 좋았어. 이 그리프가 뭐 강하진 않은데 안 좋은 디버프를 걸죠?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 아, 이거 왜 이래? 자, 애들이 개수가 별로 많이 없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좀 정성스럽게 잡아야겠네. 위쪽이 좀 많았지? 맞아. 너희들은 좀 높은 걸 좋아하는구나. 쟤네들이 또 경험치를, 만용이 경험치를 꽤 주지 않나? 800? 내가 레벨이 더 높으니까 많이 안 주는구나. 빨리빨리, 야, 4차 전지. 자, 120까지 가구도 얘도, 근데 버섯 나라에서 어때 좀 버틸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버섯들 엄청 세가지고. 그래도 카이즈는 계속해서 힘을 찍어주니까 좀 버틸 만한 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래도 여기 많이 모여있는 덕분에 거의 다 됐네. 자, 필수 퀘스트죠? 예, 다시 가보자. 필수 퀘스트만 좀쭉 빠르게 해보자. 자, 모이라. 자, 다녀왔구나. 수고했어. 자, 부탁이 있는데요. 혼테일은 매우 강한 용이라고 하셨죠? 그를 물리칠 힘이 필요해요.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대륙에 도착한 뒤로 전 많은 적을 쓰러뜨려 왔죠.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강해지기도 했어요. 만나는 적들이 점점 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와는 지금은 달라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을 얻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4차 전쟁을 빨리 시켜달라고. 아, 제목이 나오네. 그래, 주아. 그 강인한 눈빛,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의지. 너에게서 호구의 제왕이 되는 충분한 자질이 느껴져. 벨드로스를 왜 구해? 그냥 죽으라고 놔두지. 자, 그리프 25마리, 108레벨. 좋습니다. 그런 거라면 뭐.
108레벨 근데 너무한 것 같아. 지금 108레벨이 돼서 오긴 했지만.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고 게임을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108레벨을 만들라고 그랬으면은 진짜 욕을 엄청 했을 것 같아. 이미 알고 지금 준비를 해서 다행이죠. 그래서 캐릭터 특성을 보니까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아닌데? 카이저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이제 강해서 이제 힘을 찍으면 방어력이 강해서 자동사냥에 굉장히 유리한 면은 있는데 좀 4차 전직을 대비하면 별 재미가 좀 없죠. 화려하지가 않아.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냥이 안 되기 때문에 초반이라고 하면 저기까지 4차 전직 되기 전까지 까지는 진짜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동사냥도 안 되고 뭐 방어력이 세지도 않고 뭐 엄청 괜찮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타이탄 4차 전직하고 타이탄을 얻게 되면은 꽤 괜찮아지죠. 예, 빠르게 레벨업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업그레이드만 되는 거지 최강이 되지는 못하죠. 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캐릭터 카이저하고 메카닉을 해본 느낌으로는 뭐 고르지 말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리프가 많이는 있는데 아 이게 디버프 걸리면 좀 귀찮아. 반대로 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4차 전직 하러 가자. 드디어 4차 전직이군요. 아. 오래 걸렸어. 이 영상 몇개안 되는데 그 사이에 레벨 올리느라고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고생 많아서 많이 힘들었지? 힘 많이 들었어. 자, 촌장 타타모의 결심. 이걸로 너의 전직이 이루어졌어. 부디 이 힘으로 혼테일을 쓰러뜨릴 수 있기를 바라. 감사합니다, 모이라님. 자, 마법사인 나에게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이따위로 어렵게 시키는 거야? 자, 너희가 없는 동안 촌장 타타모가 다녀왔어? 뭔가 큰 결심을 한것 같아. 좋습니다. 이것도 있네. 리팜. 자, 듀얼 비트를 풀숨 5개. 마녀의 꿈을 숨. 자, 촌장 일단 만나보고. 자, 벨드로스님을 찾아가신다고 들었어요. 예, 걔가 혼자 혼테일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도와주려고요, 예. 자, 벨드로스님의 안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 아, 이상한 마을 사람들인데? 자, 하프링 원정대를 결성했대. 이들과 함께 생명의 협곡으로 가달래. 자, 분명 위험한 싸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런 패를 끼칠 수는 없어요. 자, 하여튼 뭐
저희 호의를 받아주시고 벨드로스를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프링 원정대 분들과 함께 꼭 벨드로스를 구해내겠어요. 부디 용족의 후예님들의 앞날에 나인 스피릿의 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혼테일이 있는 생명의 협곡은 불타는 숲에 있는 포탈을 통해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기사 라울을 찾으시고, 자, 드디어 생명의 숲으로 가는군요. 자, 4차 전직도 되고, 퀘스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알아서 그냥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영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도 누가 또 죽을 건 없지? 자, 그건 그렇고 일단 4차 전직이 됐으니까 보자. 포인트가 76포인트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바꿔줘야지. 아, 이거 뭐야? 아, 이건 또 노바의 정수는 레벨 제한이 110이야? 아이씨. 어쩔 수 없고요. 스킬 4차. 보자. 이거 하나씩 보죠. 드래곤 슬래시 3차 강화.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기가 슬래셔. 이게 지금 중요하대. 기가 슬래셔가. 블루 스트릭. 이거는 뭐 전혀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체인 플링도 20레벨 이상 필요하고. 소드 스트라이크. 이게 엄청 좋다는데? 뭐야, 어드밴스드 소드 마스터리 30레벨 이상. 인퍼널 브레스. 이것도 잘 안 쓴대요. 어드밴스드 윌 오브 소드. 이것도 뭐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드밴스드 소드 마스터리. 방어 스위치. 공격 모드, 방어 모드 3차 강화. 자, 지금은 아직 모자라니까 적당히 해야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해야지. 드래곤 슬래시 3차 강화. 일단 5만 해볼까? 5 하고요. 방어 모드 3차 강화. 이건 마스터 해야겠다. 공격 모드 3차 강화. 자, 이렇게 해주고. 아, 카탈라이저 리게인. 이 카탈라이저 리게인을 버프를 한 다음에 기가 슬래셔를 쓰면은 슬로우가 걸리는데 이때 리게인 버프 상태 이상 몬스터에게 200%의 추가 데미지. 자, 이거를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블루 스트릭. 소드 스트라이크. 기가 슬래셔. 기가 슬래셔를 하려면, 와, 이거 뭐야. 조심해야겠네. 윙비트가 20레벨 이상 필요하네. 야, 이거 모자라네, 그럼. 어드밴스드 소드 마스터리 30레벨 이상. 이거 뭐야. 체인 플링 20레벨? 아.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안 되겠네.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스킬 포인트가 많지 않았어. 나는 엄청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이 60 가지고 제일 효과적으로 지금 쓸 수 있게 예, 한 다음에 다음 편에서 이거 어떤 거 찍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기술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